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제 길막하지 말자. 절대로 길막하면 안 된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봤습니다. 로커스트는 독립을 원했죠. 미라가 길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늘 당신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저게 대체 뭐야? 메이트리아크는 당신 할머니의 줄기세포와 사이어 DNA로 만들어졌습니다. 아, 존나 큰데? 시에서 미라가 자신의 힘을 제어하는 방법을 익혔죠. 당신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데에도 쓸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요. 어떻게? 뇌에 약간의 손상을 주는 거죠. 뭐? 약간의 손상을 준다고? 그녀가 로커스트와 연결된 건 측두엽에 있는 유전적인 알고리즘 때문이죠. 그걸 바꾸려면 마취가 필요합니다. 뇌엽 전리술 같은 거네. 전리술은 다소 과학적이지요. 이건 더 섬세합니다. 그동안 메이트리아크가 당신의 정신을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겁니다. 그래, 알았어. 아니야. 우리 아, 이거 안 할 홍젤님이 오늘 못 믿겠어. 그럼 감시하던가. 난 꼭 해야겠어. 닭발을 먹고 싶으시다던데. 통제가 점점 힘들어져. 더 이상 누굴 해치고 싶지 않다고. 알았어. 아니 뭐 빠리지 않습니까? 네. 그냥 그렇다고. 최대한 덜 고통스럽게 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아, 고통스럽단 말이야? 야, 이거 뭐 데드 스페이스에 뭐 눈깔 뽑는 거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양이 화장실이 배달이 왔어요. 전 무슨 냉장고 박스인 줄 알았습니다. 고양이 화장실이 난 그렇게 생긴 걸 처음 봤어. 무슨 거대한 박스 나무로 돼가지고 바람돌이 소닉인데? 너무 체급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니? 아, 저는 그래서 내일 낮방송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토요일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기다리세요. 케이트, 나야. 나. 여기서 하나가 되나? 교배를? DNA 흡수? 자기 나이스 한 줄 알았다. 지금 도망간 거 봐. 진짜. 와서 이거 좀 꺼봐. 지금 왜 저렇게 됐냐? 어휴. 케이트! 케이트!
괜찮아? 너 괜찮아? 근데 그래, 충격받아서 말을 버벅거린. 아니야, 들어봐. 그놈이 날 이용했어. 엄마가 살아있어. 뭐? 많이 달랐지만 엄마였어. 그놈 어딨어? 긴급청소가 실행됩니다. 아, 빨리 와! 이쪽으로 갔어! 빨리! 제가 또 달리는 거 잘하지 않습니까? 가자! 잡아! 돌아와, 나일스! 이런 체기랄! 제 덕분에 일이 잘 됐군요. 당신은 집단의식에 먹힐 일이 없고 당신 어머니도 일어났으니까요. 뭐, 말하자면요. 널 처죽여버리겠어! 우리 말이 안 들릴걸? 무슨 상관이야! 극지원 폐쇄 신장. 즉시 연구소에서 나를 신고합니다. 여기 막혔는데? 젠장! 저걸 멈춰야 돼! 지나갈 길을 찾아! 여기다! 뚫고 가야 돼! 어떻게? 어떻게 뚫지? 그냥 뚫으면 되잖아! 대가를 치를 거다. 여길 열지 못하면 우린 얼어 죽을 거야. 야, 너 뭐 가지고 있냐? 맙소사, 나일스인가 봐. 그 손을 스캐너에 올려봐. 나일스군. 신원 확인. 나일스 샘슨 소장 확인되었습니다. 극지원 폐쇄. 와, 내 총 다 어디 갔어? 좋아하시네. 죽기 전에 여길 거대한 냉동고로 만든 거잖아. 아주 잘 죽. 꼴랑 한 개다니. 메이트리아크가 없음. 저 괴물 탈출했습니다. 자, 우선 날개를 제대로. 자, 이제 무기가 좀 있어야 되거든. 무기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 저놈과 싸우기 전에 무기를. 메이트리아크를 풀어준 건 멍청했네요. 당신들은 죽을 겁니다. 아, 그래? 그런 얘기죠. 당신 어머니의 위험에. 새로운 모습을 죽여버리겠어, 나일스! 오, 장사요? 여기서 잭에 체력 업그레이드를 하나가 없네. 아, 케이트, 나일스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나중에 나일스부터 찾아. 잠깐, 극저음포 내놔. 아이에게는 놀이 친구가 필요하죠. 재밌게 노세요. 아, 이놈들도 다 살아나네. 보인다, 보여! 아니, 저 총이 언제 쩔 건데? 에, 이거 좀. 야, 얘 좀 없애라. 어디 갔어? 잠깐 있어봐. 아, 어디 간 마이 자식아? 아유, 뭐야? 아이, 죽여. 아, 파이프 필요 없는데. 와, 이거 네, 상당히 극저음포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무기가 필요합니다. 너 살아날 거 아니지? 해보자고! 좋아. 그네셔하고 레트로렌스하고 해가지고 앞에 렌저 있거든. 못하는군요. 당신들 좀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해요. 내 아이들은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내 아이들은 세대 갈등을 견뎌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후퇴할 수도 있고 휴면에 빠질 수도 있지만 결국엔 돌아오죠.
여태 그래왔듯이 내가 꼭 적단통을 다치게 만들어 만다. 안동바 와 장난 아니야 이거. 점점점 점사. 좋아, 다 처리한 것 같아. 계속하자. 나이스가 도망치면 안 돼. 와 이건 점점사를 해야 돼. 점점사. 극존포는 별 필요가 없고요. 어 피스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피스톨이 없네. 잠겼어. 어? 야 설마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짧겠냐? 벌써 막보스질 리가 있겠어? 이제 반 정도 온 거겠다 야. 잠깐 레트로랜서 탄 좀. 제기 뭔가 할 수 있을지 몰라. 저기 뭔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네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저기 군형이 하나 있다. 저기로 들어가. 어디로 통하는지 확인했지? 예, 이제 반 정도 한 걸걸? 로커스트가 더 오고 있어! 놈들을 막아! 제가 잘 막습니다. 여유 부릴 시간 없어! 자 이제 반동 제어를 할 건데요. 헤이트 문을 열었어. 잘 됐네. 하지만 못 가. 이것도 살려두면 안 돼. 아이 제기 그냥 가면 되잖아. 굳이 왜 쓸데가 없는. 좋아. 유탄 투척! 점점사. 그럼 나이스를 쫓아가자. 아 자꾸 쓸데가 없이 자꾸 다 그레셔 만들고 있어? 레트로 랜서. 랜서. 랜서 뭐 300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해동되자마자 움직일 수 있는 것부터가 아 참 신기하다고? 게임이면 다 가능해. 게임이면 뭐 앞서서. 얘 지금 총알 300발씩 막 들고 다니잖아. 아 저놈인가? 이런 맘을! 오이씨 머리카락 던지고 지랄이네. 와, 이건 뭐 큰 처물이 됐다니까. 저게 버틸까? 전혀 알고 싶지 않으니까. 어서 가자. 야, 가자. 잠깐만. 대체 뭐야? 머릿속을 이쪽이다. 알고 싶지 않을 거야. 나이스는 어디 있는 거야? 이런, 누군가가 제 사이어들을 오랜 휴면에서 깨운 모양이군요. 누가 그랬는지 궁금하군요. 나가는 길이 여기 남을 거야. 저기다. 가까이서 보니까 더 못생겼어. 뭐 한 거야 도대체 난. 야 빨리 나가는 길을 찾아. 오 뭐야? 아아예 뭔 놈. 아 저는 야하게. 아이고야 나 어디 있어? 아 나 어디 있어? 야 이 씨X놈 새끼야. 야 아 뭔 놈이지? 문 열어줘. 아 껴안는 건 장난 아니네. 와, 맷집이
또 껴안고 지랄이야. 아, 나 못 쏠. 어, 새끼야. 다 해치웠어. 나이스를 쫓아가자. 빨리. 나이스. 우린 포기 안 해. 네 말 안 들릴걸? 별 상관 없어. 아, 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깐, 우리 못 보나? 정신인데? 장군이야? 그런가 봐. 추위를 싫어하나 봐. 추위를 싫어하고 못 본다? 이게 저거의 마음. 네, 사이어야! 아, 또 지랄이야, 짠! 아! 뭐, 한 방에 끝났어. 어, 칠칠아, 고맙다. 여기가 길이 아닌가 봐. 잠깐만, 길을. 나이스 추정인데, 지금 길을 찾아야 되거든요? 쟤네들 다 죽여야 되나? 연구실 상무 계속 가자. 네, 쟤네들 다 죽여야 되나 보네. 사이어들은 늘 자기 보호를 등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합니다. 메이트리아크에게서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아, 그렇다는데? 나 어디서 왔냐? 있으면 나 어디서 왔지? 막 달려가지고 나 어디서 왔는지. 댄, 나이스가 뭔가 흘리고 있어. 좋아, 찾았어. 잠깐, 댄, 저기야. 책을. 빨리 열어, 빨리 열어, 이거 열어. 책, 지정. 갑니다요. 아, 리볼버만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내가 간다, 나일스.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죠. 내가 찾는다고 했지. 이제 그들의 것입니다. 조심해. 어우, 이런. 골.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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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지금이야, 등을 쏴. 와, 나 개빡도네. 있어,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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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지 마세요. 아, 저런 거 좀 사람 좀 그러고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제발. 안 돼, 너무 멀어. 조준 좀 하고 사격해. 이건 뭔 버그야? 내가 아주 다 함정을 파놨다 이 새끼야. 조심해, 조심! 오이씨. 일어나, 일어나! 아.
와, 또 절로 날아가다니. 와, 너무 빨리 뛰어도 안 되고 너무 느리게 뛰어도 안 되니. 아. 안 돼. 아우, 세상에 또야. 나 여기 막다른 길이야. 때리자. 차라리. 저 병신. 오, 저거 뭐야? 하지만 난 함정을. 어이씨, 날라올 줄이야. 이봐, 이게 더 세잖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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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임마. 와 진짜 피 거의 다 깠다. 괜찮아, 내가 함정을 팔았어. 오 저게 문제네. 저 날라오는 거 저거. 와 이제 아예 날라와. 이제 달려오지를 않아. 아, 이젠 아예 날라온다 이거지? 어, 방금 뭐가 지나간 거야? 어, 빡세다. 아, 이렇게 날라오면 안 되지. 왠지 미친 새끼야. 괜찮아, 내가 함정을 팔았어. 아이, 아, 꼭 저럴 때 날라오더라. 아, 가야 돼. 제발 절로 날라가. 제발 절로. 새끼 진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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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날라만 오지 마. 이런 쟤참 날라만 오지 마. 달려와. 아! 야 네가 막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어이 씨발 좆될 뻔. 탄 어디 있어 탄.
탄 어디 있어? 뭐가 뒤에 쫓아오는데? 나한테 좀 들고 올래? 아니 이제 일로 들로 안 돼. 자. 아. 저거 좀 나한테 들고 오라고 제발. 저 병신아. 아. 네가 쟤 좀 어떻게 해라. 어이 미친거 저거. 좋아해. 여기다가 함정을 팠어. 최대한 저놈이랑 멀어져. 이게 나와 연결되어 있던 거지. 이제 쓰러지겠어. 와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저놈. 에이 샹. 와. 어 이거 왜 안 들어? 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건데 더 악화시켜버렸어. 네가 본 건 진짜가 맞는 거지? 진짜였어. 그래, 그럼 어쩌면 우릴 도와줄지도 모르겠다. 야, 진짜 운이 나빠도 그렇게 나쁘냐. 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더 이상은 내 엄마가 아니야. 그럼 누군데? 그들의 여왕이지. 자 이제 가자. 아. 급저온 총으로 깼어야 되나? 정말로 그들에게 여왕이 있다면 나일스가 앞니를 정확히 안 거네. 아 그래도 막 저렇게 닥돌하고 막 계획이 필요해. 한 방에 그냥 끝나는데. 아니, 원래 계획대로 가야지. 해머 오브 던이 필요해. 아 다행이다. 아 니네들은 지금 막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막 우리를 어떻게 찾았어요? 저렇게 운 나쁘게 죽으면 응원을 해야지. 기능도 안 놓고 줄 수가 아니야. 저 웃기만 바꾸고. 그렇죠. 장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배 좀 끌어주세요. 아이고 내가 원하던 건 찾았냐? 네. 이젠 그걸 처치해야 돼요. 야 이게 기어증 오버워가 뒤를 못 보니까. 아니요. 아 물어볼 게 있는데요. 저렇게 돌진하면 답이 없네. 해머 오브던을 가동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사실 그것보다 몇 달 전에 네가 찾은 UIR에 관한 데이터 드라이브 말이야. 예? 아주 흥미로워. 뭐 때문에요? 곧 알게 돼. 다행히 내가 UIR에 오래된 인맥이 있지. 집으로 가자고 쌤. 알았어 이들. 아, 액트 2 끝났나? 아, 근데 이번 기어즈는 잘 만든 게 잘 만들었다. 폰은 진짜 짜증났는데. 몇 주 후. 3 챕터 1 전투 기획. 이거 환경이 다 달라. 아까
약간 극저온 지방에다가 국립공화국 연방의 기밀 우주 프로그램이지. UIR 영토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네요. 아직 들어온 건 아니지. 마스가르는 독립지역이었다. UIR은 운 좋게도 이 지역을 점령. 하, 아니지. 이 멋진 땅에 자유를 찾아줬지. 잘 들어. 내가 전에 열받은 떠돌이들만 여기 산다고 했던 거 기억들 나지? 캐런 패덕이야. 가장 열받아 있는 방랑자지. 이 사람이 그 UIR의 인맥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게 두 가지 있어, 베어드. 시오지와 애들. 근데 둘 다 데려왔구나. 제가 싫어하는 두 가지는 노인과 사막이에요. 엘진 죽이죠? 하! 이 녀석 마음에 드는군. 따라와. 그래, UIR의 우주 프로그램은 시오지가 공개한 것보다 훨씬 진전이 있었구만. 이 기지 어딘가에 정상 작동하는 위성들이 적재된 로켓 한 대가 있어. 전체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기만 하면 수험의 본거지를 폭격할 수 있어. 펜둘럼 전쟁 중에 UIR이 왜 위성을 사용하지 않았죠? 정치가들이 휴전을 원했으니까. 야. 위성을 띄웠다면 전쟁이 100년은 더 이어졌을 거다. 어쨌든 군에서는 발사하려고 했어. 내가 나이 먹으면 피크 저렇게 될 거야. 그래서 실제로 소규모의 내전이 발생했었어. 이 발사기지에 대한 건 대충 알았네요. 위성은 어딨죠? 로켓 경납구에 있겠지. 여기다. 그리고 사막 위로 날아가기엔 벼락 폭풍이 너무 심해. 이번엔 사막이야? 배가 들어온 거지. 질문이요. 위성이 아직 작동되는지 어떻게 알죠? 호환이 되는지는 어떻게 알고요? 어떻게 하냐고? 몰라. 이제 너네가 알아내야지. 겁쟁이만 아니라면 말이야. 또는 멍청이나. 약군이나. 저 사람 누구예요? 친구야. 네가 믿거나 말거나. 일단 지금은 이곳의 구조를 익혀놔. 아마 여기 대부분이 모래에 묻혀있을 테니까. 저 지도 읽는 방법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가기 전에 날 보고 가. 저 지도도 모르고 찾아다녔던 사람이에요. 님들아. 아, 이제는 여긴 여름이야. 지도를 대충 보아하니 이걸 가질 수가 없어. 이게 과연 제대로 작동할까? 상관없어. 새로운 지역 발견. 버려진 공항. 그래야만 해. 그 기계에서 아, 뭘 이제 받는지 이제 말해줘. 이제 길 찾는 법도 알았어요. 이걸 누르면 이제 목표도 볼 수 있다는 거 알았어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엄마. 이거 모래냐 이거? 그러니 내가 아니, 모래네. 그래. 하지만 아, 이거 싹 다 퍼날라 가지고 모래를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고양이 화장실에다 넣어 줬으면 좋겠다. 저 집 이번에 고양이 화장실 샀는데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 드릴게요. 되게 이뻐요. 야. 요즘 고양이 화장실 그렇게 만드는구나. 좀 막 패션스럽게 막 만드는구나. 그 전에 그냥 박스 위에다 모래 이렇게 막 쌓아놨었거든? 이거 왜 빨리 달리기가 안 되냐? 아, 되네. 고양이 화장실? 고양이 화장실 네모 반듯하게 생겼지. 고양이가 그 군용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아, 왔구나. 그 고양이가 안에 들어가서 있지. 똥을 싸고 다리를 턴 다음에 다시 그 구멍으로 나와야 돼. 신기는 강탈? 모듈이란 게 일단 됐어요. 이건 뭐죠? 장착을 했어. 따라와. 며칠 전에 내가 패덕한테 구호품을 보냈거든. 딥이랑 리치를 몇 개씩. 흥미로운데요? 분명 뭔가 위험한 거였겠지만 흥미롭네요. 고마워. 나이스의 기계에 대해 듣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난 이걸 와, 이놈을? 부르지. 너도 해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탈! 와, 이거는 개쩌네 이거? 아, 근데 강한 놈도 된단 말인가? 식을 해킹하는 법을 알아낸 거예요? 아니, 잭은 뇌에 전기를 쓸 뿐이야. 지속 시간도 짧고 무식한 방법이지만 먹히지.
그럼 아, 어떤 소음에다가 쓸 수 있나? 지금 한 개만 더 있으면 뭐 제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시대에서 데이터가 적긴 한데 아니, 그냥 질러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책 부품 업그레이드 하나 더 할 수 있나? 전기 충격기 다 했고. 아 전기 충격기 다는 어 다 했지. 그러면 패시브로 아 한 개만 더 있으면 아 근데 아 이건 할 필요 없다. 쓰러진 분대원을 회복시키지 이거는 할 필요 없고요. 여기서 코어가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예, 재생하는 거 빨리 하는 거. 아, 하나 더. 가기 전에 패덕한테 들러봐. 바로 앞에 있어. 이 안에 있다고? 이 안에 있다고?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그래도 하나만 더요. 이 해머를 쏘아 올리고 나면 이 건물 안에 있어? 믿어도 되는지 알아야겠어. 가만히 있어. 걱정하지 마. 이번엔 제대로 해낼 거야. 리지와 호송대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 다시 안. 네가 제작자라면 어디다 숨겨놓겠냐?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지만 버튼을 누른 건 나야. 사실 그때 먼저 얘가 숨겨놓겠냐? 누르고 싶지 않았지. 하지만 난 눌렀고 결국 내 탓인 거야. 그 일은 아니에요. 요즘 제이드랑 얘기해요? 이 건물 안에 부품이 많다고? 내가 자세히 안 보고 온 건가? 오 그렇군. 세 개? 2층에도 그럼 있다는 건데 한 번에 세 개씩 주다니 이 아름다운 것들. 땅바닥 모래가 멋있다고? 어차피 여기는 지구가 아니니까 땡크 봐라 형. 아 진짜 고전적이지 않냐? 내가 왜 2층에 있는 걸 그냥 무시하고 왔을까? 당연히 여기는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래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야. 이런 데 안에 넣는 없고요. 요런 공간을 왜 만들어 놨겠어? 그렇지! 몇 개? 한 개네? 아! 이제 한 개인지 세 개인지 두 개인지 지금 방금 알았다! 거기서 노란 줄이 있는데 지금 방금 봤듯이 노란 줄이 한 개가 꽂혀있으면 한 개고 두 개가 꽂혀있으면 두 개고 세 개가 꽂혀있으면 세 개인 거야! 예, 다섯 개까지 꽂혀있는 걸 봤거든 말입니다. 아... 그걸 지금 알았네. 예, 아 지금 알았어요. 어 일단 건 일단 님들 플레이 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 여기 없네. 아 게임을 그냥 감으로 하는 유형이라고. 나는 게임을 분석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에어드? 어? 하나. 이 패덕이란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한 분대에 있었지. 같이 좋았어. 받았어. 아주 기민한 거군요. 나랑 만날 때마다 다신 말도 안 하겠다고 으르렁대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목숨도 걸 수 있을 만큼 믿는 친구야. 패덕 친구. 아까 그 방 들어가서 왼쪽 선반 위를 보세요. 2층 말하는 거지? 1층 방 아니라 2층. 내가 이런 방 왜 만들어 놨는지 그 방 말하는 거지. 1층? 1층에 방이 있었나? 1층에 방은 없는데 1층 구석탱이 2방 말하는 거군. 제가 또 애들 말 잘 알아. 어! 가지고 와. 세 개. 어, 여기 부품 개 쩔었네. 야. 저기로 와야된다. 패덕씨 제가 보기에서 여기서 제일 효율적이고 강력한 무기는 피스톨입니다. 권총이지만 피스톨이 정말 강력해요.
여기 이 방에도 있을 것 같지 않니? 왜 방이 있겠어? 뭔가 있으니까 여기 방이 있겠지. 아 여기 내가 얻고 가는 곳 같은데? 아 이런데 냉장고가 왜 있겠어? 뭐가 있으니까 냉장고가 없지? 뭔가 아라비안 나이트 분위기 아니냐? 이리 와서 이걸 좀 봐.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수험이라 부르는 놈들을 잘 막아내고 있었지. 그러다 상황이 달라졌어. 놈들이 똑똑해졌지. 갑자기 놈들이 갑옷을 입었어. 그리고 이걸 만들기 시작했지. 원하면 하나 가져라. 두 개 가졌다. 혼자서 수험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베어드가 여기 오는 걸 허락한 거다. 이건 뭐지? 너희 로켓 발사를 도우며 너희가 우리 땅을 되찾는 걸 돕는 거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물 공급이 끊어졌다. 다시 복구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그 빌어먹을 수엄들 때문에 영 쉽지가 않아. 수엄이라면 그 땅에 사는 그 불가사리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면 되죠? 나가는 길에 급수탑이 있다. 거기 있는 우리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아 랜서 유탄 발사에 나갈 것 같다. 별일 아닐 수도 있고 별일일 수도 있지. 가능하면 확인 바란다. 네. 중요한 질문 하나 하지. 너희들 확실히 준비는 돼 있는 거냐? 왜냐하면 배는 이미 활주로 위에 있고 사막이 널 기다리고 있거든. 그리고 우린 사막으로 간다. 어디가 사막이냐? 사관 후보 생일 때 데드랜드에서 훈련받은 덕에 사막에서 유령을. 모래가 빨개가지고. 우리 중에 이렇게 이상한 지형은 처음 봐요. 모래야. 벼락을 연속으로 맞으면서 높은 열을 받은 거지. 아 그래? 어떻게 되는 건데? 강한 충격 압력. 모래의 원자 구조를 바꾸죠. 넌 직업을 잘못 골랐어. 맞아. 쟤는 진짜 아는 게 많아. 특히 이런 그런 쪽으로 아는 게 많아. 여드 누구 올 사람 있어요? 테크놀로지 쪽으로다가. 싸가지들이네. 우릴 막으러 온 건 아니길 빌어. 아 사실은 소용 없을 테니까. 케이트 한 번이라도 내 말을 들어보지 그랬어. 다 알았어. 말해봐. 아니 됐어. 신경 꺼. 야 우린 도와주러 온 거야. 너만 좋다면. 뭐 계급이 필요가 없구만. 뭐 벨리한테 막 계기고 막 상병이. 카다르사 네 얘기 들었어. 네가 아는 것들. 네가 그래. 네가 날 믿지 않는다는 거 알아. 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만도 하지. 님들 내일 합방. 젠도 네가 여기 오는 것에 찬성한 그거 거야?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그러네. 몰라. 정말? 그렇다면 쟤도 우리 편인 건가? 그래. 굉장히 정숙할 겁니다. 너 봐줘도 나쁜 놈은 아니더라고. 아니 나쁜 놈 맞아. 너네가 적응한 거지. 저놈들은 또 뭐냐? 친구들이요. 여기 합류할 거예요. 그래?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네? 저 두 놈과 같이 일하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난 너희랑 일하는 거지. 쟤들은 아니야. 괜찮겠어? 어차피 난 도우러 온 거니까. 아, 배우들 야, 그 노란 머리 베어드가 저렇게 탈모가 와가지고 저렇게. 그럼 가자. 머머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냐. 레이브를 찾으러 가자고. 레이브는 안 돼. 벼락 폭풍에 다 죽을 거다. 그럼 어쩌죠? 걸어가요? 굳이 걷고 싶다면 그래도 돼. 하지만 다른 계획이 있지. 아, 설마 그 배는 아니겠지. 공중에 떠다니는 그 배? 아, 저 배. 저 배 완전 만능이네, 완전. 좋아. 가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그래 말해봐. 아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되나? 그리고 다치고 나서는 우리를 밀어냈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몇 명 탈 수 있는 거야? 네 명? 그래 그동안에 나는 내가 아니었어. 그럼 지금 넌 뭔데? 네 친구. 이 새끼 작업권에. 난 JD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도록 설득 중이었는데 너희 둘 때문에 자꾸 좋은 면만 부각되잖아. 아 이거 다 찰탁이 되는구나.
좋아. 왜 우리가 여기 와, 이거 타고 가면 또 동쪽에 오래된 로켓 경락고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유랑민이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그럼 가자. 또 존나게 돌아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그럼 가자라고 해서 지난 몇 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네, 그만해. 아니, 아니 잠깐만. 지금 너는 이성적인데 나 혼자 소심하게 구는 것 같잖아. 그래도 돼. 아니 2km나 된단 말이야? 아니야. 도로 온 거지. 나도야. 이제 JD의 품이라는 걸 나도 갖게 됐네. 아, 존나게 머네. 와, 그래도 이거 점프할 수 있으니까 다행이다. 아마 부가 미션을 안 하고 메인 미션만 쭉 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술 장비들은 수십 년간 목통이었겠네요. 아, 근데 난 더빙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이 정도로 크잖아. 이 정도로 폰트가 크면 더빙은 좀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배원. 알았어요. 폰트가 이 정도로 크면. 그래도 원래 성우들의 그걸 좀 들어봐야겠는데 약간 만화 같은 그런 느낌? 퉁이버스 버는 그런 느낌?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더빙 자체는 좀 잘 된 편이긴 하다고. 그 더빙 하나, 그러니까 더빙을 원래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나처럼. 만약 내가 더빙을 했다면 모르겠어요. 일단 마커스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마커스 더빙이. 저기 저것 봐. 펌프장 같은데. 펌프 시설 그냥 지나갑니다. 네, 이딴 건 필요 없고요. 아, 보통 부품을 얻기 위해서 저 펌프 시설로 가는 것 같은데, 아, 저는 그냥 갑니다. 저기 그 로켓 경락 공 가봐. 배를 세우고 옛날 로켓 대가리만 잡으면 됩니다. 대가리만. 나는 야 그 난 내비게이션 한번 해보고 싶다니까.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전방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100m 앞에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회전 하십시오. 여기 수험이 많대. 그 우회전 안 하면 야 이 병신 새끼야 우회전인데 이제 아 나 이 새끼가 진짜 못 알아듣네. 야 다음에서 좌회전 다시 해야 되니 유턴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방지턱이 이제 200m 앞에 방지턱. 아니 이 동네는 뭔 방지턱 이렇게 많아. 이거 보니까 구라 방지턱이네. 아니 구라를 왜 쳐. 이거 방지턱이면 방지턱 모양만 만들었고 싸우는 새끼들. 에헤이 참나. 공격한다. 해치워. 아 뭐야. 와 저기는 저게 문제구만. 제압됐어. 포탑들을 처리해야 돼. 아 포탑 처리가 지금 일단 무선인데요. 포탑의 사각지대에서 지금 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인장. 한 땀 앞으로 가는 거야. 오! 어, PB사 16개월. 그래도 고맙다. 도와줄 필요 없어. 저 포탑만 잡으면. 내가 왔으니 걱정 마! 아 이거 엄청난. 아 이거 안돼요 안돼요. 포탑 너무 세요. 포크보호라도 있으면 몰라도 안돼요. 너무 세요 저거. 야 님들아 나 좀 도와줘. 님들아 내가 왔다고 친구. 난 네 친구 아닌데. 해머버스트? 아니야 아, 안 돼. 뭐야? 뭐 맞았지? 예, 저게 조금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어디로 돌아갈 수 있지? 연막 수류탄이 있구만. 일단 연막 수류탄을 던진 다음에. 붙어요. 터 좋았어. 너넨 뒤졌어. 좋아. 일단 하나 갖고
기어가지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야. 하나 더 남았어. 난 자랑스러운 군필자로서 물론 21년에 전역했지만 연막술탄 하나 더 번지겠어. 저기 옆에 빨간색 좀 왜 이렇게 안 맞냐? 저 저놈 끝났고 마지막 한 놈. 이거 괜히 들었네. 이거 쓰레기네 총이. 이 총이 낫겠네. 활용 파티가 대단하네. 이게 괜찮은데? 아 차라리 이걸 갖다가 해머 버스트. 도대체 이 총은 그럼 뭐야 클로는? 오 진짜 공간에서 놈들이 더 온다. 아주 좋습니다. 얘네들은 별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치면 죽거든요. 역시 전기 업그레이드가 최고야. 어어. 아, 너무 많은 걸? 너무 많은 걸? 아, 저 새끼 또 저거 잡았잖아. 야, 일어나. 야, 일어나. 나도 도와줘. 야. 나도 도와. 나도 도와줘. 나. 아, 뭐야 이거? 저거 또 잡았네. 아 진짜. 아 헬미. 대화 안 좋은데. 나 봐 임마 새끼야 임마 날 봐. 아 이 총 도대체 정체가 뭐야? 왜 이렇게 쓰레기지? 아 다섯 발 있는데 이걸로 뭐하라고 랜서. 와 개빡. 이 새끼도 안 죽어요. 어! 멀쳐 있다. 그만. 이제 다 죽었어. 잘 자라. 배덕, 수험들은 해쳐버리고 가고 있어요. 우리 하가. 야, 과연 내가 필요하게 될 테니까 난 다섯 개 언어를 하거든. 진짜. 네, 알았어요. 내 이 진짜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실수를 하는 거야. 랜서 유탄은 왜 안 쓰는 거냐고? 랜서에 유탄이 있었어? 어 이제 써볼게. 이 무기를 놓칠 수가 없어. 이 무기가 존나 세거든. 들어가자. 도와줘. 내가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애가 생기면 그럼 어떡하냐? 그래서 어디로 가죠? 밖에서 보니 아주 크던데요. 여기 관제실이나 통제센터가 있을 거야. 키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UIR이 쓰는 이름이나? 관제실 위치는 정확히 알고 있다. 계속 가. 가까이 왔다. 이거 못 쓰는 거네. 이 대공포를. 사령부로 이동. 난 애는 못 키울 것 같아. 아 그렇지. 애 한 명 키우는데 3억에서 4억 정도. 예,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 새끼가 개념이 존나게 없는 거야. 아빠 나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아니, 누구신지. 아빠 나 결혼할 거니까 나 한 3억만 버텨주면 안 돼? 아파트 살라고. 아 이러면 진짜 미치죠. 노후 자금 다 뺏기고 막. 아 그럼 어떡해?
겁나 개념찬 애라가지고 아, 아버지 저는 마 대학 학자금도 제가 다 알바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돈 많이 아빠 아빠는 방송에서 돈 많이 벌잖아. 아니 내가 지금 60이다 이놈아. 아이고. 그런데 애가 이제 대학생인 거야. 그잖아? 20년 뒤면? 또 문이네. 도와줘. 여러분 오늘 고전 게임. 여기가 거기. 아, 여기 오버워치를 그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자, 아니, 김영갑 같이 코옵이나 하세나? 아이고. 예, 오늘 쉐옹을 갖다가 이제 데리고. 쉐옹 결혼을 아직도 안 했나? 64세인데. 서유리 너머에는 뭐가 있지? 아이고. 그때 그 포르쉐만 안 샀으면. 아이 뭘 까긴 까 그냥 까기는 불을 켜세요. 미사일 왜 이렇게 작지? 조명은 켜지네. 그래픽 좋은 거. 안경을 새로 맞춰야겠네. 로켓이 안 보여. 근데 유튜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4K랑 FHD랑 그래픽 세밀도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나오는 핸드폰 님들 주로 핸드폰으로 이제 유튜브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핸드폰으로는 해상도가 안 돼가지고 2K밖에 안 될 거야 아마. 근데 갈수록 핸드폰이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폴더블 폰 나오고 나중에 그게 이제 상용화되면 야 어디로 가야 되냐? 어 저기네. 자 이거 풀어. 좋아 잭. 기록을 뽑아내. 나는 핸드폰 작은 게 좋던데. 핸드폰은 역시 5.8인치가 딱이야. 적용형에 지형도 있었지. 걱정 마. 제기 해줄 한 손에 딱 잡히고. 그렇지? 나 이번에 산 아이폰 XX 있잖아. 아, 데이터가 들어온다. 헤더. 모서리 깨졌다. 뭐 거의 암호화되어 있지만 남자는 핸드폰 좋아. 케이스 같은 거 안 쓰는 겁니다. 가까이 왔다. 경납고 반대편에 조립구역으로 가봐. 아 벌써 깨졌어? 로스콘? 어. 저 로켓은 어때? 아 지난번 거는 사면이 다 깨져 있었는데 뭐. 조립해놔. 로켓의 위치를 계속 찾아볼 테니. 알았어요. 델타 아웃. 아니 좀 금감 좋아. 것이지 그걸 가지고 뭐. 바지. 넌 바스가르니잖아. 제 차가 7 시리즈에 그 휠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휠이 1200만 원짜리인가? 예. 아, 1200만 원 주고 샀을 거야, 내가 휠을. 그때 한창 차에 관심 있을 때니까. 그 휠 한쪽이 다 나갔거든. 근데 아직도 수리 안 하고 있다니까. 그만큼 관심이 점점 없어져. 물건에 대한 관심이. BMW를 7시리즈 타고 다니냐고? 어 조그만한 7시리즈 예 조그만합니다. 네, 소나타보다 좁아요 님들. 좋아 이제 뭐라지? 저 반대기를 이쪽으로 오게 하자. 일종의 크레인이야. 차 팔자 형 안돼. 내가 만약에 할부로 했으면 차를 팔았겠지. 리스로 했으면 누구처럼 리스로 했으면 내가 차를 팔았겠지. 하지만 이건 완납한 차야. AS가 아직 4년이나 남았다고. 잭 저거 움직여. 방송하는데 아 한강 왔다고? 한강 누구하고 왔을까? 네가 여친이 있을 리는 만무하고. 한강 혼자 가면 뭐하냐? 사색이 잠기냐? 한강 가서 거기서 방송 보고 있어? 내가 조종할 줄 아는 거. 빨리 와 모두 타라고. 불쌍한 친구. 한강은 여친 생기면 가는 거야. 나도 가본 적 없어. 그래서 파스. 그러려고 아껴놓는 거야. 말할 게 있다.
그 니네 그거 아니야 그거? 거기서 해모부던 위성을 발사하려고 했다는 건 얘기했지. 그 님들 그 탑 뭡니까 탑? 내 지휘였다. 거기 있잖아 그거. 아, 그 남산 타워? 예, 네, 거기 가면은 어? 저기 뭐야 그 열쇠고리 자물쇠 아닙니까 자물쇠? 그 자물쇠 엮여 있는 거에 90%는 지금 헤어졌어요. 그럼 뭐 자물쇠를 갖다가 그.